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세 겹이야. 한 겹 있지? 두 겹 있지? 이거를 붙이는 거야. 이 얇은 거를. 이거 왜 있냐고 설명해 줘야지. 이거는 찍기가 편해. 얇으면 찍기가 힘들어. 우리가 손으로 찍거나 뭐를 할 때. 두 겹을 이렇게 해놓은 거래. 이렇게 두 겹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두 겹짜리도 있고 세 겹짜리가 있는데 보통 다 세 겹이야. 그러니까 막 한 겹 띄고 한 겹이 막 안 띄어진다고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오빠. 이렇게 얇아. 그래서 얘를 지금 오빠 이 상태에서는 붙이기가 힘들잖아. 요렇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얘를 요렇게 대봐. 오빠가 어떻게 붙일 건지. 어떻게 붙일까? 그래, 그렇게 해야 이쁘지. 이거 넘어가도 글씨니까 괜찮다. 근데 위에는 보이는 곳이니까 훨씬 더 나아서. 그래서 오빠 이게 바니쉬야. 우리가 말한 그 바니쉬. 그래서 얘를 조금만, 얘는 풀칠 조금만 해. 자, 그래서 얘를 오빠 여기다 붙일 때 했잖아. 그러면 살짝 이렇게 띄워봐. 손으로. 한쪽을? 한쪽은 오빠가 잡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얘만 이렇게 해놔. 풀칠을 해놔. 균형적으로 안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막 발라버려? 아니. 이 상태에서 위에다 발라버려? 그렇지. 이제 많이 벌어져. 이제 많이 해가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 이게 이렇게. 오빠 이거 손 떼도 돼? 내가 궁금한 거지. 그냥 그. 손 떼. 이렇게 하면 오빠 이게 다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봐봐.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오빠 이제 이거를 자 얘가 너무 칠을 많이 하잖아. 얘가 너무 얇아가지고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를 부드럽게 밀려버려. 물을 좀 많이 칠해. 이렇게 부드럽게. 그럼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고 말해야겠구만. 그래, 이렇게 빨리빨리 칠해야 돼. 근데 이제 얘가 좋은 점은 민자여서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저건 토돌토돌한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빠 이 우는 부분이 없이 얘를 싹 이렇게 스며들게. 오빠가 한번 칠해봐 그럼. 자, 이거 잡고 얘를 잡아야지 화분을. 오빠가 이쪽 손으로 잡고 해봐. 오빠 저기 어설프다고. 자,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칠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자연스러워. 이렇게 조금 접혀도 상관없구만. 접혀도 한 표 안 나. 우리는 네킨아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한 손으로. 얘는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칠해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위에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다 스며들어. 이렇게 오빠. 그리고 영어가 들어가서 되게 촌스럽지 않고 되게 민첩처럼 나왔어. 겁나게 예쁘지? 종이떼기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네. 종이떼기가 없어져 버리네. 종이떼기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 그게 신기하더라고. 자연스러워.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나 했더니. 뭐 이렇게 그려? 일도 아니지. 밥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너무 칠해졌어. 칠해져갖고 없어져 버렸어. 중요한 건 여기에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잖아, 오빠. 이게 그대로 남아. 그대로 남아서 없애줘야 돼. 그건 없애줘야 돼. 얘네들은 공기가 차고 스며들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쪽에 또 붙여야지. 자, 이제 오빠 차례. 얘네 딱풀을 좀 칠하고 하면 좋대. 오빠가 힘이 세가지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여기서부터 붙이면 항상 안 해도 돼. 항상 위에서부터 여기 내려와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를 붙이면 거기가 공기 구멍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게 돌려서 옳지. 위에서 아래로. 이쁘네. 손재주가 있어. 오빠가. 그럼 박사님인데. 그럼 이 박사님. 역시 그냥 붙은 게 아니야. 그럼 어쨌든 개박사도 돼. 잘못했네. 그럼 그렇지. 넌 박사야. 개박사지. 한 번씩 좌절할 때도 있구나. 본인이. 아니, 우리가. 아. 본인이 절대 안 그래서 그런 말 안 하지. 아. 오빠는 그런 말 안 하는구나. 집집마다 보면 박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에도 김 박사님 있어. 거기는 더 겁나게.
그럼 박사하고 또 수준이 틀리지. 이 박사하고. 아, 또 박사님은 또 급이 다르구나. 자, 어유, 점점 모양이 갖춰져 가고 있어요. 자, 나머지 한 장도. 아, 진짜 멋있는데. 아, 또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있군요. 얘는 네. 진짜 인물이다, 야. 인물이지? 야, 인물이야, 진짜. 어, 다는 옆구리 이꼬지야. 다 이꼬지잖아. 이 결대가 최고 이쁜 것 같아. 얘가 제일 이쁜. 밴도사는. 밴도사는. 이 색깔이 진짜 이쁘잖아. 아우, 너무 이쁘다, 나는 이 색깔 정말. 완전 이제 지금 저기. 완전 최고. 물이 올랐어, 물이 올랐어. 밴도사는 그러면은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네? 얘 말이야, 여기에. 그렇지. 전부 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입고지로 해서 이렇게 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입고지. 그러면 다육이가 홍, 진짜 번식력이 뛰어난 거예요. 홍 박사가 해놓은 거예요. 여긴 또 홍 박사님도 계셔요? 박사님은 누가 붙여준 거야? 이게 자타? 환경이 좋으면은 엄청 더 잘 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일은 아무렇게나 그냥 이건 진짜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이꼬지만 해가지고 키운 건데. 그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려면 거의 한 1년, 한 7, 8개월. 그래서 아. 사서 키워라. 이 말이야. 1년간 허송세월 하지 말고. 이게 무슨 허송세월이야. 이거 태어난 건데. 이꼬지 하면 그 쑥쑥 크는 거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이걸 하나 사야겠구만. 그렇지. 제가 협찬할게요. 집에다 마음에 든다는 거지? 오빠가 이제 잘 붙여보세요. 아, 이만큼 사이즈로. 거기 꽃이랑 안 접히게. 이거 이만큼 돌아가도 되겠는데? 그래요? 그럼 어중간에. 그러면... 아니, 얘가 돌아와서. 아, 그러면 오빠 여기서, 아니, 얘를 이렇게 그러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게. 그러게. 하얀 게 있으니까, 하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너무 자꾸, 이정아, 네가 개입을 자꾸 하는 거 같아. 아니, 오빠가 그렇게, 알아서 좀 하게.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냥. 나도 그렇게. 아니, 그래도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지. 진짜 나도, 초보인데. 나도 그 생각을 했던 거야. 약간 기울여보는 건 어때, 오빠? 언니 왜 이렇게 상반으로 그래? 아니, 그냥 내가 막 손을 대지는 않잖아. 오빠한테 그냥 이렇게 오빠가 불편해 보이니까 그렇지. 맞아, 그쪽이 훨씬 낫지. 하나 끝내고 가고 그래야지. 막 여기 바르다가 저기 바르다 이러는 거 막 이 아저씨. 쭉쭉쭉쭉 보기하는 거 같이. 딱 밀어놓고. 저기 다리가 다 뒤집어지게 얘기했다. 내가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다른 걸 찢어가지고 붙여야겠다. 아니, 그거 있는 거를 연결하면 돼. 울고 마. 그치, 이게 손이 뭐라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카도 못하고 각이라. 우드네. 우드니 뭐야, 우든? 어둔하다고. 드무다고, 드무다고. 그게 또 어느 지역 사투리? 어눌하다고, 어눌해요. 그래요, 어눌하다. 자, 마지막. 막 흘리고. 아, 이게 흘리는 거. 흘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제 툭툭툭 여기를 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빠, 여기를 오빠가 적당히. 잡아가지고 얘가 찢어졌어요. 손으로. 뭘로 갔어? 그런 감각이 없어. 뭘로 갔어? 지금 얘가 묻었어요. 손대로 하고 자꾸 왔다 또 봐, 또 봐. 여기 치르다가 저거 치르다 이래. 조금 정서가 불안해요. 아, 자, 자 해봐. 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해보라고. 확실히 화분이 틀리져 버리는구만. 얘를 이제 이렇게 붙이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나뭇잎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덮방, 덮방. 이런 식으로. 조금, 야, 조금 더 올리브려. 위로. 아니, 여기를 그림이랑 좀 맞춰야 돼. 여기 그림을 좀 맞춰야지. 다 됐어. 끝났어. 자, 오빠의 리폼 완성품. 어떻게 생겼나 봐봐. 봐봐.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나 봐봐. 그치? 이렇게. 요거 지금 이거 붙인 거잖아. 이거 새파란 거 이거. 새파란 거만 붙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 나무고 같이 생겼잖아. 오빠 어때? 마음에 들어? 진짜 못 있어. 멋있어? 신통은 신기하고만 하고 시다받고만 신기해. 좀 신기해. 우리 오빠의 여기를 보세요. 화분 리폼 완성!